네, 대한민국 뮤지컬의 살아있는 전설. 뮤지컬이 오롯이 삶 자체인 배우죠. 뮤지컬 빌리 엘리엇으로 돌아온 배우 최정원 씨 자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공연 중에 바쁘신데 나와서 고맙습니다. 이 프로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 정말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 항상 나올 때마다 행복했고 그리고 나올 때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저희 무대에 관심을 네. 가져주셔서 네. 이 프로만큼이야 이렇게 새벽이라도 꼭 나오고 싶은 프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지만 네. 그 뮤지컬 배우로서 참 지나온 이 코로나 시절 참 힘들었죠. 특히 뭐 이럴 때 찾아오는 관객들 그 전이랑 보는 시각이나 관점 느낌 다를 것 같아요. 우선 객석이 많이 이제 자리 뛰어앉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가득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관객분들이 마스크 또 사이로 보이는 그 해맑은 미소와 그리고 박수로서 전달되어지는 네. 저희한테 보내주는 격려와 응원이 예전보다 훨씬 큰 것 같아서 네. 사실 한 분 한 분 더 많이 예전보다 소중하고 아. 그리고 빨리 마스크를 벗게 되면 네. 꼭 관객분들과 포옹하는 날을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곧 올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한창 공연 중인 뮤지컬 빌리 엘리엇 국내 2010년부터 초연인데 많이 네. 알지만 그래도 먼저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뮤지컬 빌리 엘리엇 영화와 내용이 네. 예, 같고요. 그리고 그 영화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런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아주 탄광 시골 마을의 네.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또 형과 할머니와 살아가는 이 소년은 남성적인 운동보다는 발레에 더 관심이 많고 또 그 발레에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다라는 걸 저가 맡은 네. 루키스 선생님이 그렇죠. 네. 빌리의 이제 재능을 발견하면서 이 아이가 더 높이 날 수 있게 그리고 이 아이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게 좀 만들어주는 그런 멋진 성장성이 뮤지컬인데요. 사실 이 작품은 정말 따뜻한 가족의 사랑 그렇군요. 이야기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뒤에도 나오지만 어린이 네. 배우들과 함께 하는데 그 어린이 배우들과 호흡 맞추는 것도 다른 수많은 작품이랑 느낌은 좀 다르겠어요. 그렇죠? 우리 어린 배우라고 하지만 무대에서는 굉장히 우선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가질 수 없는 동심 플러스 그리고 몸에서 나오는 그 훈련된 정말 올림픽 선수들처럼 네. 한 번도 지쳐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특히 이제 빌리 역할들은 무대에서 거의 내려오는 거 없이 의상 체인지하는 동안만 네. 빼고는 거의 무대를 장악하고 있는데 무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너무 좋다 보니까 성인 배우분들이 정말 많이 연습을 많이 해요. 네. 공연 전에도. 예. 긴장도 하고 그러겠네요. 네. 네. 그래서 계속 지금 회차를 거듭하면서 뭐 아역 배우들뿐만 아니라 네. 성인 배우들도 더 많이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말 뭐 거기서도 발레 선생님, 빌리의 네. 선생님으로 나오는데 지금도 정말 수많은 아이들이 이제 뮤지컬을 꿈꾸고 있을 텐데 또 말씀 나온 김에 그 친구들 위해서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좀 해주시죠. 우선 뮤지컬을 꿈으로 갖게 된 우리 미래의 뮤지컬 스타들께 정말 잘 선택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조급해하지 말고 그리고 꿈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꿈이 된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꿈이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가는 과정도 많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말씀 나온 김에 우리 전 국민이 다 아는 따님이죠. 예. 네. 유아 씨인가요? 네. 네. 지금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뮤지컬 엄마에 이어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공연 보는 걸 너무 좋아하고요. 네. 제 공연은 뭐 7살 이후로는 거의 빼놓지 않고 보고 있는데 네. 볼 때마다 가슴이 터질 만큼 그 무대 위에 있는 엄마가 이제 평상시에 엄마는 그냥 집에서 앞치마 두는 엄마인데 무대에서는 어느 날은 막 고스트의 오다메도 되고 또 시카고의 벨마 켈리도 되고 맘마미아의 또 도나도 되고 네.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변하잖아요. 아, 행복한 따님이네요. 네.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조금만이 자극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이제 다른 작품 지금 또 한참 또 전국 투어 진행 중인데 시카고 네. 최정원 시카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정말 시카고는 또 어떤 의미의 작품일까요? 우리 최정원 씨에 있어서. 출산 이후에 저에게 엄청난
그 용기를 준 작품이에요. 아, 네. 네. 한국 초연이 2000년이었는데요. 아이를 낳자마자 바로 또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됐고 2000년도 그리고 다음 시즌 또 다음 시즌에는 락시아트로 무대에 섰었고요. 그렇죠. 2007년도부터는 벨마켈드라는 네. 역할로 현재 지금 관객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투톱의 여자 주인공을 네. 한 작품에서 해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에게는 네. 너무너무 큰 영광이고 네. 그리고 뮤지컬에 많은 장르가 있지만 춤, 노래, 연기 이 모든 게 거의 비슷한 배분으로 나눠진 게 참 시카고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를 좀 관리할 수 있고 아, 네. 네, 제가 이틀에 한 번씩 만보를 걸을 수 있게 해주는 네. 그렇군요. 힘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끝으로 이제 최정원 네. 씨가 그리는 앞으로의 미래 또 하고 싶은 소망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오늘 또 내일 있을 공연 열심히 해서 관객분들 네. 한 번이라도 네.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가족들에게 더 사랑을 베풀어야지라고 네. 이제 마음이 든다면 그걸로 행복할 것 같고요.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제가 80이 될 수 있는 네. 멋진 배우가 되는 게 꿈입니다. 네. 예. 정말 우리 최정원 씨의 또 다른 도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